네, 한우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뭐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한우가 수입 쇠고기보다 맛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입맛에 수입 쇠고기보다 한우 고기가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처음 입증됐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빨간 살코기 속에 적당한 지방까지 더해진 한우 등심이 고소한 냄새를 내며 익어갑니다. 노릇노릇 익는 고기를 보고 있으면 달아난 입맛도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잘 구워진 한우는 수입 쇠고기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맛이 뛰어납니다. 수입산 같은 경우는 좀 질긴감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한우 같은 경우는 좀 육즙도 많이 나오고 이제 맛도 고소하고 풍미도 있고. 한우가 수입 쇠고기보다 맛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입맛에 한우가 수입산 쇠고기보다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맛과 감칠맛을 내는 물질 함량이 높고 맛을 떨어뜨리는 신맛과 쓴맛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이 한우 스테이크와 대표적인 수입 고급품종인 앵거스의 맛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한우에는 단맛을 내는 글루코스 함량이 두배 이상 많았고 감칠맛을 결정하는 구아노신일 인산염과 이노신일 인산염도 약 4배에서 10배 많았습니다. 반면에 신맛을 내는 락테이트 성분은 온도와 관계없이 10에서 20% 수입 쇠고기가 많았고 쓴맛을 내는 하이포크산틴 함량도 한우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우가 수입 쇠고기보다 맛있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처음 입증이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품종의 차이와 사육 방식, 그리고 숙성, 그리고 전기작업과 같은 그런 도축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가 수입 쇠고기의 공세 속에서 한우의 우수성을 높이고 소비까지 늘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